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딱 시작하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네.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PB 상품 얘기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물가가 엄청 올라간 걸 아마 두 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분 다 이제 생활인이잖아요. 네네. 생활인 맞죠? 네. 뭐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하는 네, 생활인인데 네. 물가가 오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뭔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프링글스가 3,000원이에요. 네. 프링글스 짭퉁이 990원이에요. 프링글스 짭퉁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잭스라고 이거. 네. 아, 요즘 밥값이 기본 8,000원이에요. 아, 맞아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좀 네. 저렴하게 먹거나 어. 집에서 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렴해서 어떻게 먹어? 저렴하게 어떻게 먹는 방법 뭐가 있어요? 뭐 삼각김밥을 먹는 거. 아, 너무 안쓰럽다. 이제 밥 한번 사드릴게요. 아, 대표님. 짠한 음악 깔아주세요. 아들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유에 드러나는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뭘 느끼냐면 요즘 느낀 게 네. 아, 스타벅스를 안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제가 또 딱 2주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는데 각자들의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에 관련된 생활하다 보니 PB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PB 브랜드의 수요가 네. 엄청 늘어난다고 합니다. PB 브랜드라는 거는 Private Bar 브랜드인데요. 그걸 영어로 보면 여러 가지 합니다. PB 브랜드라는 걸 제일 많이 쓰긴 쓰죠. Private Label, 뭐 브랜딩 뭐 이렇게 하는데요. 스토어 브랜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하우스 브랜드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될까? 네. 하지만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치킨 요정의 경제 고문방이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그냥 카피한 거예요. 우와, 우와. 요거 이분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왼쪽에 일반 제조 상품의 유통 구조가 있고 PB 네. 상품인데 가장 큰 거는 이런 거죠. 일반 제조 업체는 자기네 직접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유통망도 다 찾는 반면에 네. PB 상품은 그게 아니라 대부분 유통업체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기획하고 거기서 물건을 받아갖고 넘기는 그런 거라고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일반 제조업체에서 하는 거가 광고비가 좀 많이 들겠죠. 물론 요즘은 일반 제조 상품도 또 광고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광고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PB 상품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PB가 진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확인이 되나요, 이게? 코스트코는 올해 쉽게 대표적인 뜬 것이 휘발유가 뜬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제품의 퀄리티는 각자 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너무 그렇죠. 네. 어떤 데는 자연의 퀄리티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수치로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소득은 제자리 대부분이요. 네. 올라더라도 조금만 올랐단 말이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좀 저렴한 거 사려는 거가 맞겠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 값이 올라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잘 안 열게 되니까 판매자, 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좀 자기네가 갖고 오면 네. 잘 팔지 않을까? 돈을 더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뭐 큰 틀에 보면 저렴하게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물건을 싸게 확보했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마진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아, 하고 있거든요. 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해상충이 된 거죠. 수율이 또 맞아떨어진 네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안 떨어지면 우리가 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심정적으로 하면 하지 형님은 뭐 그래 아 몬스타 뭐 이 뭐 이스타 뭐 이거 다 뇌피셜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왔어요. 6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4주간 IRI의 미국 소비자 구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IRI라는 거가 딱 여기 들어가면 나옵니다. IRI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콘슈머 네트워크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네가 조사한 거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레이블이 이게 PB 상품이 마켓시어인데요. 마켓시어가 1년 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느냐.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뭐 섹시하게 50%포인트 이런 건 아니지만 그쵸.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먹거리만 따지면 전체적으로 마켓 쉐어가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이 1%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 미국에서 먹거리의 그 PB 점유율이 한 27에서 28%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 되겠고요. 더 늘어난 거가 피클이나 올리브 이런 거예요. 오. 이건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피클이나 올리브는 PB 상품이나 아니면 브랜드 상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오트밀이요. 오트밀이 이제 미국에 또 어르신들 많이 드시는데 여튼 오트밀도
어떤 브랜드 상품 대비 이거의 점유율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커피죠, 커피. 네. 커피도 보면 뭐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 매장에 가더라도 거기 팔잖아요. 네네. 그런 것보다는 자체, 예를 들어 월마트, 딴 데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커피가 지금 많이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거 보겠고요. 아까 제가 특이하다고 얘기한 거 스낵을 얘기했는데요. 스낵바는 지금 평균보다 좀 덜 늘어났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네, 네. 왜냐면 먹거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보면 스낵 이런 것들이 제가 받은 느낌은 애들을 먹는 거잖아요. 네, 네. 애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엄마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 그냥 물은 이렇게 할지만 애들이 먹는데 그냥 브랜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맛보다는 기분인데 네. 그래서 좀 늘어났지만 네, 네. 좀 덜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들은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증가세를 보이는 거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여기다 보니까 딱 눈에 띄게 이렇게 구글에서 알려주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해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딱 엊그저께 딱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토어 브랜드를 더 많이 쓰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보면 큰 브랜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점유율 뺏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불리한 쪽도 있고 좋은 쪽도 있고. 이 기사가 그래서? 네, 원문 기사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이들 상품 시장,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PB 브랜드가 한 21.6%. 네네. 이게 작년 대비 1%포인트에서 더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증가율 자체로 꼭 퍼센트포인트가 되겠고요. 증가율 자체는 꽤 높이 올라온 거 같아요. 10% 정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어쩌면 이게 보면 팬데믹 시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을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 좀 전체적인 거는 늘어나요. 물론 전체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 약간씩 증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급망 이슈가 엄청 확대됐을 때 보면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네 거 위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공급망 이슈가 들어오면 대형 브랜드 대비 얘네들이 조금만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팬데믹 시기 이후에 보면 위축됐을게 처음에는 위축됐다는 거예요. 네네. 공급망 이슈가 컸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공급망 이슈가 피크 쳤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약간 말라가면 고물가에 따른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론 품질은 유지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저렴한 상품의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또 PB 브랜드의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거나 맞아요. 저렴하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스트코에서 커클랜드를 광고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안에 가면 있죠. 그 안에. 네, 매장 암영 가면도 있죠. 그로부터 보니 적극적으로 더 디스카운트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보면 브랜드 상품 대비 그럼 PB 브랜드의 그 프림 PB 브랜드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신라면 이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확실하다 그러면 계속 브랜드 상품을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PB 상품 써도 되겠죠. 근데 사실 보면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네. 모건스탠리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주요 브랜드 가격이 평균 40~50%가 비싸다고. PB 상품에 비해서요? 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캠프웰, 숲 이런 거가 있고 켈러그 같은 것도 있겠고 초콜릿, 허쉬 같은 것도 50%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면 알수록 물론 그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무게를 약간 차이가 나서 헷갈리게 한다고. 네네네. 그렇지만 설탕의 양이 좀 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100g당 얼마 다 써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써있죠. 이것도 많이 써있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것들은 일단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겠죠. 네. 규격을 약간 달리하게 하는 건 아마 제조업체랑 이런 유통업체랑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네. 너무 똑같으면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모건스탠리 자료 기준을 보면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것들이 잘 나갈 수 있게 그러겠네요. 이런 쪽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논조가 필수업이자 엄청나게 좋지만 여기서도 브랜드 이야기 강한 쪽이 있고 약간 쪽은 예를 들어서 약간 자기네 마켓 쉐어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대기업들도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싶진 않겠네요. 그렇죠. 약오를 수도 있지만 약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래도 매출은 꾸준히 나오니까 뭐 도움을 받을 서로 좋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워렌 버핏이 이미 2019년에 인터뷰한 내용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라프트 하인즈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크라프트 하인즈는 케첩이나 마요네즈잖아요. 네. 100년 이상 이 회사가 일을 해왔고요. 연구 개발을 했고요. 엄청난 광고비를 쏘고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 그 해에 한 260억 달러가 매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코스트코의 전체 커클랜드 브랜드가 한 390억 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네. 얘네들이 하는 거에 관해서.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크라프트 하인즈에서 엄청 파는 거 대비해서 코스트코 커클랜드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그 내용이 딱 여기 써 있어요.
광고도 엄청나게 했고 네. 근데 얘네는 광고도 없이 자기네가 잘 설렁설렁 잘 팔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코스트코에서 파는 코스트코 자체 커클랜드의 마요네즈나 케첩이 얘네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 모르겠는데 아~ 우리나라 건 어떻게 만든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미국에서 만든 건 크라프트하인즈에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아~ 그만큼 이런 그런 PB 상품이 물론 코스트코의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네네. 이렇게 그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크라프트하인즈랑 똑같다고 보면 특히 마요네즈 케첩 뭔 차이가 있겠어 똑같은 만드는데 네. 물론 거기 뭐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마시고 먹고 필요한 분들은 그냥 PB 상품 쓰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하고 값도 싸고 그래서 어. 다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다. 혹시 그럼 다른 그 대형 유통 매장들도 네. PB 상품들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다 있죠, 다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관련해 또 최근에 나온 거가 있어요. eatthis.com이라는 곳에 있는데 또 네. 찾아봤어요. 가장 최고로 좋은 그 그로서리 브랜드 중에 PB 브랜드들이 어떤 거 있는지 찾아봤더니요. 제 1등은 얘네가 제일 지금 물건이 좋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 1등 하는 거예요. 홀푸드스인데요. 홀푸드는 저 아마존의 인상이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유기농으로 많이 했다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물건도 좋고 값도 비싼데 여기에서 자체 브랜드가 365 바이 홀푸드 마켓이 자체 브랜드입니다. 얘네가 다 PB 브랜드인데요. 네. 얘네가 제일 인기 있다 그래요. 어. 이게 작년에가 1위를 뽑힌 거가 되게 그러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타겟도 저는 이거 타겟 요 브랜드 제가 타겟 별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타겟은 또 페이버릿 데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시 마켓은 또 좀 가봤죠. 프레시 마켓은 프레시 마켓 브랜드가 자체 이름이 프레시 마켓 브랜드가 있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되겠지만 다만 가장 익숙한 것은 역시 커클랜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저귀도 있고 그리고 화장지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그런 게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가 대부분이고 네. 우리가 아는 건 커클랜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 계신 분은 네.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커클랜드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진짜 이 그림 한 장으로 게임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네, 딱 이 처음의 그림인데요. 이게 1985년 12월에 상장했습니다. 네, 이 주가가 그때부터 한 1300% 올랐어요. 예, 네. 1300%? 네, 1300%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300%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요. 순매출이죠. 순매출이 연평균 12.3%씩 증가했습니다. 12.3%. 네. 순이익은 13.3%씩 증가했어요. 네. 주가는 매년 연평균 17.3%씩 올랐어요. 아. S&P 500이 같은 기간에 연평균 9.3이니까 시장 대비 2배.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꾸준한 고객의 충성도 그리고 최근에는 PB 브랜드 특히 올해는 주유소. 네, 주유시장 5%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별로 이런 것에 갖고 온 가장 큰 기회가 되겠고요. 이 회사의 목표 주가라든가 투자 의견을 봤더니 19명이 지금 현재 투자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네. 3명은 보유 의견. 그 사람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16명은 매수 의견을 네. 그렇고요. 목표 주가 평균이 $560. 어. 스트롱 바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쉽지 않거든요. 네.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괜치 않은. 네. 지금 코스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아는 거는 얘기하는 건 참 그 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기업 그리고 PB의 그런 시대적 흐름에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다가 코스트코의 지금 회원이시라면 내가 봤을 때는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사업이라는 것도 PB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도 있고 그리고 일반 제품도 있고 가전 제품도 있고 명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어느 시대에 잘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 구조를 이렇게 분산을 잘 해놓으니까 이때도 잘 돼, 저때도 잘 돼. 다시 한번 분산의 어떤 그 효과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근데 코스트코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도. 저는 옛날에는 좀 신기한 곳이다. 네. 맨날 이마트만 가다가 코스트코 신기하다 이렇게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냥 정말 자주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네. 이런 PB 상품들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하여튼 코스코가 특이한 기업인데 여튼 이런 시대 상황에 지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결론은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는요. PB 상품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코스트코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코스트코에서 뭐 한 번 가면 거의 50만 원씩은 다 사오실걸요? 아무리 싸도? 네. 이거 그 먹고 소화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투자로도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